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광주 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79로 전분기인 82보다 낮게 집계됐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불안한 정치 분위기 속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설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